아, 좋네요. 예, 길을 돌아보면 바로 차예요. 이렇게, 예, 원터기 차로. 근데 이렇게 보면, 예, 기와담장하고 일주문, 사찰의 일주문과, 정계왕 등이 있고, 뒤에 이렇게 철쭉이 있고, 뒤에 커다란 향나무. 너무 예쁘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황금색 현판인 것 같아요, 일주문에. 예. 바람이 이제 약간 불고 있고요. 오늘 24년 4월 27일입니다. 기온은 한 20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시각은 2시에서 3시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꽃은 진달래 철쭉류가 있는데 색깔이 핑크색하고, 그 다음에 연분홍색하고 하얀 꽃이 같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거는 아직 좀덜 펴가지고 아마 5월 10일까지는 개화가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죠. 기와담장도 아주 예술이에요. 기와담장도 아주 예술입니다. 조기가 아마 부처님 형상으로 이렇게 해놓으실 것 같아요. 사찰은 작지만 뭐 두각을 나타내고 싶지 않고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있는 사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충남 서산시 전통 사찰 송도감, 네, 범정각과 18층 되는 석탑과 저 뒤에 부처님 두상을 하고 계시는 철쭉 진달래 꽃의 풍경이 너무 예술인데요. 아, 부처님상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부처님상 이렇게 머리. 그 뒤로 철쭉 진달래로 아주 만개돼 가지고 이렇게 일주문 뒤쪽으로 쫙 피어 있습니다. 붉은색, 그다음에 분홍색, 하얀색, 주황색. 너무 좋죠? 그다음 푸른 저 소나무 뒤로 파란 하늘과 키큰 소나무. 오늘은 24년 4월 27일입니다. 기온은 한 20도에서 22도 정도 되고 있고요. 바람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약간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작년에는 4월 30일에서 5월 2일 사이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24년에는 한 3일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잠깐 와봤습니다. 예, 홍성, 그다음에 예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다가요. 잠깐 차를 세워서 이렇게 꽃과 사찰을 같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예술이네요, 아주. 충남 서산 여행, 해미읍성이 제일 여행 명소잖아요. 꽃 좋아하시고 사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서대학교 뒤쪽으로 윈터 교차로 있거든요. 조금 더 가면 윈터 교차로 있으니까요. 그 왼쪽에 좌회전하셔가지고 차 세워두고서 잠깐 꼭 구경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동산까지 위로 올라가기는 좀 위험하고요.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좋다. 요 개화 시기는 한 5월 10일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서요. 예. 요 모습이 꼭 부처님 모양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찰에 철쭉류의 그 꽃반 모양이, 예, 지나가다 보면, 예, 부처님 두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가지고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들렸습니다. 예, 여기가 부처님 그 머리, 이렇게 머리 꿰매신 데 같고, 여기 이제 하얀 머리고, 여기가 이제 얼굴이고, 여기 두 개가 하얀 꽃이 있는데, 이제 눈이신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차에서 멀리서 보면 꼭 부처님 얼굴하고 닮았어요. 예. 그죠? 언뜻 깨려 보면 부처님 얼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충남 서산시 전통 사찰, 예. 송도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스님이 정말 얼굴이 잘생겼어요. 훈남이세요. 전화를 하고 잠깐 들렸습니다. 수양 중에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일주문의 풍경 소리 잔잔하게 들리죠. 오늘은 24년 4월 28일입니다. 기온은 한 22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바람은 잠잠한 편입니다. 네. 아, 좋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네. 철쭉 부처님이시네. 자비로 태어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충남 서산시에 예, 붉은 철쭉꽃밭 동산이 있는 예, 사찰이 있는데요. 충남 서산시 송도감이라고 합니다. 차 타고 홍성이나 덕산, 예산군 덕산면을 갈 때 꼭 이쪽에서 부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부처님 얼굴 보이죠? 이쪽에 이제 머리, 우리 옛날로 말하면 상투 같은 거 이렇게. 예. 불두화처럼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모습이 부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영상을 담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찰입니다. 예. 송도감인데요. 예쁘죠? 참 매력적이에요, 저 꽃밭이. 예. 저는 이제 부처님 얼굴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부처님 얼굴, 불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 얼굴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길 계속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부처님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여기 머리도 이렇게 있어요. 위에 가서 보시면. 아, 송도감이라는 곳인데 아주 예쁘죠. 아, 감사합니다. 여기 스님이 아주 훈남이세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탤런트처럼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충남 서산시 전통사찰 제48호 서산 해미면에 있는 송도감, 네, 송도감의 네, 꽃동산, 그 다음에 부처님 네, 두 분 앉아계시는데요. 저기 먼 데서 보면 여기가 부처님 머리, 예, 곱슬곱슬한 머리 그 형상, 두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차에서 지나가다 보면 양락없이, 예,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나가다 보면 여기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눈 같아요. 여기는 하얀 머리.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송도감 철쭉꽃에 부처님 얼굴하고 계신 꽃밭, 네, 범정각의 풍경과 석탑, 석등, 부처님까지 이렇게 1년 중 가장 최고의 날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얼굴 보이나요? 왼쪽에? 감사합니다. 네, 충남 서산시 전통사찰 제48호 서산 해미면에 있는 송도감, 네, 송도감의 네,
꽃동산, 그 다음에 부처님의 두분 앉아 계시는데요. 저기 먼 데서 보면 여기가 부처님 머리, 예, 곱슬곱슬한 머리 그 형상, 두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차에서 지나가다 보면 양락없이 예,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나가다 보면 여기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눈 같아요. 여기는 하얀 머리.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선통사찰 송도감 네, 본풍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탑이 있고 비문이 있고 일주문이 있고 이렇게 기와담장이 쫙 있고 뒤에 예, 향나무 큰 키 큰 향나무들이 있고 파란 하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예, 너무 예, 계절의 최고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예, 봄 되면 매년 이렇게 꽃나무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장하고 같이 담으면 또 한 폭의 예술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죠.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월 27일인데 24년 4월 27일인데요 미세먼지는 약간 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그래도 파란 하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저 진달래와 철쭉녀들도 여기 송도감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바람은 막 그정 많이 없습니다만 기온도 한 20도 정도 돼서 산책하기에는 딱입니다. 너무 조용한 사찰, 고즈넉한 사찰, 이렇게 두각을 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찰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 오며 가며 예쁜 꽃을 보면 자연히 서서 여기 일주문하고 같이 담장하고 이렇게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